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우입니다. 자, 3월 28일 날 치렀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일단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사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우리가 항상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앞으로 저와 함께 해설 강의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토닥토닥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하면서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귀여워. 이렇게 안아주시고, 스스로한테 좀 위로를 해주시고,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칭찬해 주시고,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그죠? 수능을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 학생들은 아니니까, 내신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내신 공부를 탄탄하게 하는 과정에서, 모의고사 유형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문제 푸는 것이 힘들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길게 보고 내가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의고사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볼 건데, 한국사를 가볍게 총평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정답 분석표를 보면 알겠지만 50% 미만의 문제가 한 문제인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구나. 특히나 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한국사가 교육과정에서 1학년 때 편제가 되거든요. 보통. 물론 2학년 때 있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까지 쪼개서 있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은 1학년 때 있다 보니까 내신 공부를 조금 착실하겠다. 그럼 여기서 보는 이제 모의고사 한국사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해놓고 나서 갑시다.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정답률 보이니 1번 문제야. 틀리면 혼납니다. 자, 볼게요. 2024년 상반기 유적 답사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땡땡 고등학교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지, 되게 유명한 암사동. 암사동을 우리가 외우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빗살머리 토끼가 나왔죠? 농경이 시작됐습니다. 아, 신석기구나. 신석기 시대구나.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이 1번부터 보이네요. 갈갈이, 갈돌갈판으로 대표되는 간석기를 시작했다. 갈아서 쓴 거예요. 갈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죠. 그죠? 광해 때 처음 실시됩니다. 다음 3번, 석궐암이 축조되었다. 신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며. 4번, 성리학이 도입되었다. 조선 때 성리학이 도입되었죠. 물론 전래된 것 자체는 고려 후기 때 안향에 의해서 전래가 됩니다. 다음 5번, 오경 15부 62주가 설치되었다. 이건 발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국가별로 특징을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다. 정답은 1번입니다. 선사문화랑 관련된 거는 구신청철이라고 저는 얘기하죠. 구석기, 신석기, 청석기, 철기 시대를 구별하는 거야. 의미를 물어보지 않아. 빗살무늬 투기가 한국사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데, 간석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데, 그거는 제시문에 나와. 그냥 키워드 가지고 어떤 시대인지 구별하는 정도. 됐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 국가는 무슨 국가일까? 당태종이 대신들을 불러 말하기를 가 국가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대요. 자, 밑주십시다. 가 국가의 연개소문이 있대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가 정변을 일으켜서 군주, 즉 왕을 시해해서 토막내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짐이 몸수, 그랬더니 당태종이 어? 이건 뭐냐 해. 안 되겠다 해. 연개소문 쿠데타냐 해. 하면서 자기네가 몸소 행군에서 그 누구 연개소문을 정벌하겠대. 벌하겠대. 왜 남의 나라 일에 끼어들어. 명분인 거야. 전쟁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거야. 이게 당태종이 연개소문에 고구려를 쳐들어왔다. 이때입니다. 자, 두 번째. 당태종이 고구려의 안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를 돌려 철수하였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은 고구려라는 거는 캐치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밑에서 보고 나서 도대체 고구려가 무엇일까? 여기서 좀 헷갈렸을 것 같아. 1번. 왜냐면 정답률이 이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조선이죠. 2번.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발해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이거 대한제국이죠. 4번. 신라를 도와 왜를 물리쳤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신라를 도와 왜를 물리쳤던 그 당시 고구려 왕이 누구야? 만주읍에 반달려라. 광개토대왕이잖아요. 광개토대왕이 뭐 했는데, 신라에 쳐들어온 외놈들과 가야 연합군을 격퇴하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이 뭐다? 호총에서 발견된 호명 그릇이었다. 기억나니? 아, 들으니까 기억나죠. 정답 4번입니다. 4번. 이성육부 고려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이건
메가패스가 있으신 분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야. 물론 뭐 구입을 수강을 하셔도 되지만 돈을 내고 수강해도 되지만 이미 내가 메가패스가 있다. 훨씬 더 유리하겠죠. 뭐 뚜둥 대한종국 외전 대웅전이라고 있어요. 제가 대웅전 시리즈를 지금 두 개를 해놨는데 하나는 만주의 주인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 이거 다 나옵니다. 가서 보세요. 연개소문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고 내가 아 고구려 후임이 자랑스럽고 막 이래. 물론 1500년 전의 일이지만 고구려 두 번째 누구인가 누가 기침을 하느냐 말이야 라고 하는 그 궁예가 나타나는 후삼국 시대까지 다 해놨으니까 도움 됩니다. 도움 돼요. 시간을 내어서 따로 보기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런 강좌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깨알 같은 개별 광고 시간이었어요. 다음 정답은 4번이었고 3번으로 갑시다.